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적이고 절제된 미를 품은 한국화 작가 석주 김경숙입니다. 저는 부수 제목을 감성마켓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한지에 멋과 색을 가감하는 형식으로 풍경을 제작하였습니다. 재그림에는 우리 삶에서 정신의 뜻을 담아 그리고 있습니다. 제 그림 속에는 질그릇과 도자기, 해와 달이 들어가 있는데요. 옛 성인들은 그 질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해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연, 우주,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표현했고요. 도자기는 우리 한국인의 예술혼을 정신세계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 화면상의 조형적 미는 한국 채색화지만 다양한 형태의 독특하고 현대적 창작과 최대한 꾸밈 없는 아름다운 선과 미를 품고 한국적 균형미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 점선미의 한국적 특성의 김한기 작가님의 그 감흥을 받아서 신화창조가 되어야 하는 예술가로서 다양한 현대예술을 성화시키고자 표현했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추위를 이기고 나온 매화꽃처럼 평온함과 위로를 갖고 관람자에게 함께 더 긍정적이고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감성 항아리에 절제미를 품은 인간적, 문화적, 예술적 감성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스를 감성 마켓이라고 정했습니다.